빠방하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김밥, 안에 뭘 넣냐에 따라 종류도 달라져서 먹는 재미도 좋죠. 불고기를 넣으면 불고기 김밥, 치즈를 넣으면 치즈 김밥. 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오늘은 이 김밥에 숨겨진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김밥에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TMI 하나, 김밥 꽁다리의 비밀. 엄마가 김밥 만들 때 옆에서 하나씩 집어먹던 김밥 꽁다리. 이렇게 꽁다리 매니아가 있는가 하면 서로 안 먹으려고 눈치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편의점 김밥 먹을 때 신기한 점, 바로 이 꽁다리가 없다는 사실. 비결은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깔려있는 밥. 일렬로 속재료를 올리고 기계가 밥을 한 방에 둥글게 말면 1인분 단위로 절단해줍니다. 그걸 작업자가 김에 싸면 편의점 김밥 완성. 애초에 꽁다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TMI 둘, 사먹는 김밥이 맛있는 이유. 집에서 싼 김밥 너무 맛있지만요, 김밥집에서 먹는 것과는 뭔가 다른 맛. 그 특유의 맛의 비밀은 미원입니다. 속재료에 넣기도 하지만요, 포인트는 밥 비빌 때 넣기. 미원이 없다면 맛소금으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분식집에서 김밥만 주문해도 나오는 국물 한 그릇, 이거 은근 매력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땡기는데요, 이 분식집 국물의 레시피. 준비물은 시중에 판매되는 우동다시와 물 딱 두 가지. 물 500ml에 우동다시 두 숟가락이면 됩니다. TMI 셋, 김밥천국의 비밀. 김밥천국의 천원정책 기억나시나요? 구봉김밥은 천원이라는 공식을 만들면서 분식계를 점령했죠. 집 앞에 김밥천국 하나쯤은 있는데 돈 엄청 벌었겠네. 쉽잖아요? 노노, 다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합니다. 1995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에 차린 게 원조. 공장에서 납품받지 않고 직접 재료를 가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천원김밥을 탄생시켰는데요, 이게 제대로 통했습니다. 창업주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화를 위해 상표 특허권을 신청합니다만 특허청은 식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죠. 김밥과 천국이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이유. 이 틈을 타서 똑같이 김밥천국 간판을 내건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오픈하고요, 가짜 김밥천국들이 넘쳐나게 된 거죠. 원조 창업자는 이들의 컴플레인까지 듣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이외에도 김밥나라, 김밥월드, 김밥마을, 김밥세상 등 수많은 유사 상표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김밥천국이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다니 놀랍네요. 국민 간편식의 대명사 김밥,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사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밥은 유래에 대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음식 중 하나이죠. 한국 고유 음식설과 일본 유래설로 나눌 수 있는데요, 김밥이 한국 고유 음식이라는 주장은 김의 역사를 근거로 삼습니다. 삼국유사에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본초강목에도 신라인들이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깊은 바다에서 김을 채취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죠. 반면 일본에서 김을 먹기 시작한 건 18세기 초중반. 우리의 주식이 밥이고 고유의 쌈문화도 있으니 김도 밥에 싸먹 먹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것. 그럼 당연히 김밥도 우리가 먼저 먹지 않았겠느냐 라는 게 한국 기원설의 핵심이죠. 여기 일본 유래설도 있습니다. 김초밥의 일종인 일본의 노리마키라는 음식이 원조라는 것. 노리는 김, 마키는 돌돌 만다는 뜻. 조리법도 김밥과 아주 흡사합니다. 판김 위에 밥을 깔고 길쭉하게 썬 속재료를 넣은 뒤 마키스라 불리는 대나무발로 말아먹는 방식. 이전에 한반도에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한 조리법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 노리마키가 고한말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소개됐다는 것. 노리마키에는 종류도 많습니다. 김을 안쪽으로 해서 밥이 바깥으로 가게 만드는 우라마키, 우두김밥과 비슷하죠. 특히 김밥과 가장 비슷한 건 후토마키입니다. 여기서 후토는 통통하다는 뜻. 주로 한두 가지 재료를 넣는 우리마키와 달리 다양한 재료가 빵빵하게 들어가죠. 그렇다면 김밥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후토마키는 밥에 식초를 사용하지만 김밥은 참기름을 넣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1930년 신문기사에 나온 김밥의 조리법이 있습니다. 밥에 식초 한 옥, 설탕 두 숟갈, 소금 한 숟갈, 아지노모토 한 숟갈을 섞어 밥에다 비빈 후 달 위에 김을 놓고 돌돌 만다. 초창기엔 역시 참기름이 아니라 식초를 사용했네요. 그래도 신맛나는 밥은 우리 식문화와는 맞지 않았는지 김밥에 넣는 식초는 1980년대에 와서 빠지는데요, 참깨와 소금, 참기름을 넣고 비빈 밥을 사용. 신맛은 단무지만으로 대신하죠. 뭐 유래가 어떻건 김밥이 맛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 김밥 땡기네요. 이런 원조 논란을 뛰어넘는 김밥이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 김밥을 먹었다 주장할 때 꼭 거론되는 음식인데요, 바로 충무김밥이죠. 아무 조미도 안 한 흰쌀밥을 김에 한입 크기로 말아서 석박지와 오징어 무침을 곁들이는 건데요, 충무김밥 거리도 따로 있을 정도로 통영의 명물이죠. 꿀빵과 함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라고. 오로지 김과 밥으로 구성된 충무김밥, 주재료인 김의 풍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바닷물이 맑고 깨끗한 통영 앞바다에서 채취한 김은 충무김밥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이죠. 충무김밥의 유래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에는 어부 남편과 아내가 등장합니다. 남편이 바다로 나갈 때 끼니로 싸줬던 김밥, 햇살이 뜨겁고 습도가 높은 남쪽 날씨, 쉽게 상해서 매번 굶는 일이 많았는데요. 상하기 쉬운 김밥을 밥과 반찬으로 분리해 따로 담아준 게 그 시작이죠. 이렇게 탄생한 충무김밥, 지역에서 먹는 간편식이 된 겁니다. 그랬던 게 여의도에서 개최한 축제에서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인기의 음식이 됐죠. 한편 충무김밥은 창렬 음식을 꼽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저렴하고 투박한 서민 음식이었던 충무김밥, 처음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던 때와 다르게 적어진 양과 훌쩍 오른 가격, 특별한 맛도 없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충무김밥 1인분 가격으로 일반 김밥 두세 줄을 살 수 있죠. 충무김밥집 사장들도 나름 할 말은 있습니다. 일반 김밥은 한 번만 말면 땡이지만요, 충무김밥은 한입 크기로 하나하나 싸기 때문에 8배는 힘들다는 것. 하지만 충무김밥이 번거롭다는 부분에서 웃고 갑니다. 꼬마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등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 그럼에도 비싼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꾸준한 수요 덕분. 확실히 충무김밥은 일반 김밥과는 다른 별미로 은근 중독성이 있죠. 특히 곁들여 먹는 오징어 무침과 석박지의 매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집어먹으면 그 조화가 최고라고. 오리지널 충무김밥 한번 맛보고 싶네요. 삼각김밥의 원형은 일본식 주먹밥 오니기리입니다. 예로부터 사무라이 문화가 있던 일본, 휴대가 간편한 오니기리는 전투식량으로 딱이었죠. 손에 쥐고 먹으려면 사각형이나 공 모양보다는 삼각형이 편해서 삼각형이 됐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을 뜯다가 김이 찢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봤죠. 잘못 뜯으면 맨밥만 먹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 비닐 포장법은 특허 상품입니다. 때에는 1978년 한 가족이 삼각김밥을 준비해 피크닉을 갑니다. 눅눅해져 버린 김을 보고 속상했던 아버지, 김과 밥을 따로 포장하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했죠. 그렇게 도쿄 내 편의점에 처음 등장한 삼각김밥,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재료도 많죠. 해산물과 채소를 선호하는 일본인들, 다시마, 참깨, 갓, 가스오부지, 고등어가 스테디셀러고요. 심지어 맨밥도 있다고. 그중 가장 생소한 건 소금에 절인 매실장아찌 우메보시입니다. 흰 쌀밥에 박혀있는 큼직한 매실 한 덩어리, 강렬한 신맛과 짠맛으로 호불호가 크게 갈리죠. 이 삼각김밥이 한국에 건너온 곳은 1990년대 초 원본 그대로 들여 왔을까요? 초창기에는 판매가 저조했죠. 그러던 2000년대 고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세 단장을 하는데요. 고추장 불고기, 스팸, 양념치킨, 떡갈비, 불닭 등 신메뉴 개발, 간편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너무 싼 가격 때문일까요? 루머로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요. 중국산 찐쌀이나 3-4년 묵은 쌀을 사용한다는 것, 이걸 감추기 위해 방부제와 표백제를 반복한다는 괴담, 방송까지 타면서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관계자들은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사흘을 넘기지 않는 삼각김밥, 방부제는 넣을 수도 넣을 필요도 없다는 것. 밥의 품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서 대부분의 편의점은 도정한 지 1-2일 이내에 쌀을 사용한다고 하죠. 역시 루머는 루머일 뿐, 맘 편히 먹어도 괜찮겠네요. 물론 북한에도 김밥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북한 방송에 나온 김밥 요리법입니다. 오이와 홍당무, 겨절임무,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익숙한 것들도 많지만 명태와 까나리처럼 생소한 재료도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밥에 집중한다는 것. 이거 보세요. 속재료보다 밥이 훨씬 많죠. 그래서일까요? 김밥 모양도 신기합니다. 전 세계 600개 항공사 중 최저점을 받은 고려항공에서 제공한다는 김밥입니다. 네모네모하다는 속재료를 덜 넣은 대신 밥으로 꽉꽉 채워 푸짐해 보이려는 느낌이죠. 유명 식당 에서는 아예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김밥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소풍 때나 먹을 수 있는 특식입니다. 소풍을 갔는데 김밥을 싸왔다? 그 집의 재력이나 대칭을 짐작해볼 수 있을 정도라고. 우리나라처럼 김밥이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 김밥의 주재료인 김이 너무 귀했거든요. 황해남도 서해안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김 생산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옥류관을 비롯한 큰 식당에서도 명절 메뉴로나 선보일 만큼 흔한 음식이 아니었죠. 그래도 최근엔 중국산 김이 시장에 풀리면서 예전엔 별식처럼 해먹는 김밥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전하는 북한. 그러나 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며 공개한 자료에서 나타난 김밥 가격 얼마일까요? 무려 북한 돈 2,500원. 참고로 북한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5,000원 수준. 아무리 관광지나 백화점에서 파는 김밥이라 해도요, 너무 높죠. 하지만 김밥보다 대세인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두부밥.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 두부를 튀기듯 구운 뒤 가운데에 칼집을 내고요, 속에 밥을 채워 고추 양념장을 얹어서 먹는 북한의 길거리 음식입니다. 인기를 끈 이유도 비슷합니다. 고난 행군 시절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서 먹거리를 만들어 팔던 북한 주민들, 구하기 힘든 김밥 대신 두부밥을 개발한 건데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 일석이조였죠. 이걸 먹으면서 자란 장마당 세대에게는 거의 소울푸드라고. 북한에서는 아직 김밥도 마음껏 못 먹는다니 안타깝네요.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먹었던 김밥, 몰랐던 사실이 많았네요. 마무리, 아직 짜장면에 소름 돋는 비밀 탑5의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봅시. 당근김밥.